저렴하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정가의 10분의 1 정도. 구제 옷의 뉘앙스도 있고 80% 할인해서 오슬로의 버티그 팬츠. 오, 400이냐? 이 브랜드 왜 이 가격이 있지? 토지 맥코이의 니그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국제정가로 물어봤거든요. 부담 없이 좀 도전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키스타일 아키타카입니다. 네. 이 스타일로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낯설긴 합니다. 네. 자, 인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문의가 좀 많이 와 있었다고요? 저희가 댓글이나 DM으로도 일본에서 어떻게 하면 브랜드 옷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런 문의가 좀 있었어가지고. 문의가 아마 그 한두 개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야. 아, 또 있었어? 아, 그래? 지금까지 채널에서 일본의 민지샵들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오늘은 거의 지금까지 소개를 드리지 못했던 그 샵을 몇 개 소개드리면서 실제로 거기서 제가 득템한 옷 또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도 좀 남녀노소라고 좀 쓸까 하는데 그 남녀노소 좀 멋진 옷을 득템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번에 남자 옷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득템한 충격적인 가격의 그 옷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진짜 있을 수 없는 가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샵은 사실 빈티지 샵이라는 개념보다는 세컨핸즈 샵 그런 샵들인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정확한 정의가 이제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체감상 느끼고 있는 그런 사실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는 구제샵이고 하나는 빈티지 샵, 하나는 세컨핸드 샵. 이렇게 세 개가 크게 분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놓여져 있는 제품들, 아이템들의 차이가 막연하지만 좀 구별을 하자면 구제샵은 해외에서 마잉한 그런 옷들이고 희소성은 그렇게 있지는 않고 그만큼 저렴하고, 근데 빈티지 샵은 레어템들을 엄선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만큼 가격대도 좀 있고, 세컨핸드 샵은 그런 구제 옷의 뉘앙스도 있고 빈티지 샵의 요소도 있는데 그 플러스 콘템포러리 디자이너 브랜드 그런 브랜드들을 손님한테 직접 사드리고 판매를 하고 그런 개념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세 개가. 그래서 뭐 명확한 정의가 이거 아니라는 점. 근데 이번에는 이 세컨핸드 샵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세컨핸드 샵은? 네, 세컨드 스트리트입니다. 자칫. 그 자체 봐봐. 일본에 가보신 분이라면 꼭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구매하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크게 일본에서 그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샵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2013년 기준으로 일본 국내에 약 800개를 넘는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국내만으로 800개 점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규모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하나의 매장이 작지가 않아요. 아주 큰 규모를 하고 있는 그런 매장이다 보니까 가끔 보다 보면 이 브랜드 왜 이 가격이 있지? 그런 게 꼭 한 점포마다 한 아이템씩 있어요. 막 무조건 아니지만 아싸 득템 막 이런 거가 있는 거죠. 대량으로 사들여서 그 가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측정을 할 때 잘못 매겼는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맨날 그 오빠가 물건을 사와도 뭐라고 할 말 없게 만드는 게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샀다고 하니까 이거 뭐라고 말도 못해요. 여자친구분이나 아내분 계신 분들은 진짜 꼭 그걸 말해야 돼요. 정가 판매가는 이건데 이걸로 샀다. 진짜 이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정도로 놀라운 가격으로 가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세컨핸드 샵에 가가지고 하나씩 꼼꼼하게 봐가지고 득템하는 거를 니그르라고 해가지고 영어랑 이를 합쳐가지고 니그 하다라고 해서 DIG가 이제 파다 파내다 약간 이런 건데 약간 보물을 파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 오늘 세컨 스트리트 가가지고 이제 니그 때기다 하면 니그 해왔다 막 이렇게 득템해왔다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이런 샵에 가가지고 이런 득템한 거를 또 되파는 사람도 있어요. 이익이 생길 정도로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진짜 가셔서 닉을 해보시면 그런 정말 득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세컨 스트리트였습니다. 두 번째 샵은 도레파쿠 스타일입니다. 빠방. 네. 보통 막 도레파쿠 스타일을 줄여서 도레파쿠라고 막 말하긴 하는데 이 도레파쿠는 2013년 기준으로 점포 수가 245개. 되게 좋다. 네. 세컨 스트리트를 들어보니까 그지 뭐 그지 비교를 하면 적은 편이지만 뭐 그래도 큰 편이에요. 아까 말 안 했지만 그 세컨 스트리트랑 도레파쿠 둘 다 약간 가전 제품이나 스포츠 용품
뭐 가구나 뭐 그런 것들도 옷뿐만 아니라 지급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다루고 있는 샵은 또 샵마다 달라가지고 그 온라인에서 홈페이지에서 그거를 체크하시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 코인지 많이 가실 텐데 주의할 점은 코인지에도 도래바크가 있거든요. 코인지 도래바크가 세컨 스트리트 큰 게 다 있어요. 그거를 지나서 쭉 가면 도래바크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약간 스트릿한 게 있고 또 하나 더 큰 저 끝에 도래바크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좀 더 약간 아메카지나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다루는 샵이 있어가지고 여기만 가가지고 아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 이제 유턴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코인지의 도래바크에 주의할 점 네, 였습니다. 세 번째 샵은 오비타루라는 샵입니다. 빠밤. 네. 그 한국어로 하면 오비탈이고 일본어로 하면 오비타루라는 샵인데 여기는 사실 그 점포 수는 확 줄어듭니다. 세 개. 전국에? 전국에 세 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를 가끔씩 가는데 갈 때마다 괜찮은 걸 득점할 수 있어요. 작은 만큼 좀 더 엄선해서 약간 다루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브랜드도 많고 상태도 좋고 그리고 여기가 좀 더 일본의 셀렉샵의 그 오리지널 옷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태리 쪽의 옷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 좀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콘테폴리 그 디자이너 브랜드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만약에 근처 가시면 가보시는 게 좀 추천드립니다. 세 개 점포 있는데 후타코타마가와란 다이카니야마 그리고 또 하나 네, 저 홈페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어디갔어? 어디였지? 아 그리고 교도라는 곳에 하나 있는데 저는 후타코타마가와란 다이카니야마를 네 자주 갔었습니다. 선생님. 네네. 그런 샵들에서 판매도 된다고 들었는데 판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샵에서 옷을 팔 수가 있습니다. 네, 팔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국제전화로 물어봤거든요. 네, 국제전화로 물어봤는데 따끈따끈한 정보. 네,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이게. 세컨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인 경우 그 재류 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으로는 안 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여권만으로는 안 되고 재류 카드가 필요하다. 그 세 개 다? 이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 팔아야 되니까 빨리. 빨리 팔아야 돼? 팔 거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도래파크는 여권만 있으면 된다. 팔고 싶어서 안 다린 것처럼. 팔아야 돼. 도래파크는 그 여권만 챙겨서 제출을 하면 자기 옷을 거기서 네, 판매도 되고 네, 매입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비탈도 여권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소개드린 샵들은 온라인 샵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해외 배송은 안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네, 직접 가셔서 보시고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제일 옷에 관심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어. 그래서 직접 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질문 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 옷을 판매할 때 가격은 그럼 측정이 어떻게 되나요? 번호표 받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한두 시간 만에 아마 측정해갖고 아마 해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500엔이래 근데 난 700엔인 것 같아 이 옷의 가치가 요거 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안 되지. 아 그냥 거기서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거기서 왜 네고를 하려고 그래. 거기서 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매뉴얼 다 있는 것 같아. 이 브랜드 옷은 이 상태면 얼마로 측정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200엔이면 음료수 하나 아끼면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퇴근하시는 건가요? 아, 네, 이제 보충수업.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득템한 옷들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사실 근데 어디서 얼마로 샀는지를 진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대충 제가 기억하는 구매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도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판매가도 사실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대강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링거 티셔츠인데 이 토이즈 맥코이의 맥힐 스포츠웨어의 티셔츠입니다. 괜찮지? 이거 예쁘고 되게 귀여운데? 역시 토이즈 맥코이만큼 빈티지한 느낌이 아주 어마무시한데 이게 얼마로 제가 구매를 했냐면 저 맞춰볼게요. 맞춰보세요. 4,000엔? 아니다 400엔. 400엔이야. 아 저 토이즈 맥코이 400엔이야 진짜 큰일 나. 아니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직.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토이즈 맥코이라고 아메카지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티셔츠예요. 이거 새 거로 사면 9,000엔에서 10,000엔 정도로 판매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4,000 얼마나 샀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건 득템 중 하나. 그 상태도 좋은데 되게? 그렇지. 상태도 좋아. 반팔 때 이런 목이 좀 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 정도의 상태는 건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자, 다음. 그다음. 이거는 슈가케인의 웨스턴 셔츠입니다. 일단 색감이 되게 예쁘고 그 소재감이 만져보니까 되게 튼튼하고 되게 품질이 좋다라는 게 되게 느껴져가지고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딱 맞아요. 약간 튀는 느낌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코디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것도 새 거로 사면 한 3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제 기억으로는 세컨드 스트리트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한 5,000엔에서 6,000엔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운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아이템은 그 오슬로의 버티그 팬츠입니다. 이거는 제가 토레파쿠에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상태 깨끗하고 색 발음도 많이 없고 이거는 아마 정가로 2만 엔 정도 하는 건데 이거 6,000엔 정도로 샀던 기억이 나요. 네. 이런 퍼티그는 한 몇 개 있으면 코디할 때 그 활용도가 높죠. 근데 그런 세컨드즈는 그 세월이 가면 세월이 느껴지는 옷들인 거잖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또 좋겠다.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아니 경련 변화를 뭔가 기다려야 되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좋은 지적이에요. 좀 아슬아슬하게 좀 세고 상태라기보다 좀 더 입다가 약간 바랜 느낌이라든지 좀 경련 변화 이런 게 더 멋있다 예쁘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이런 약간 경련 변화 일어난 느낌의 옷을 뭐 입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세컨드샵에서 사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은 이 셔츠예요. 마드라스 체크 셔츠인데 피나모레라는 나폴리에서 시작된 그런 네,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명한 셀렉샵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거 새고로 사면 3만엔에서 4만엔 정도 오비탈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놀라운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제 기억으로는 이거 4천엔 그러니까 정가의 10분의 1 정도로 대박. 구매한 거 셔츠 같은 거 볼 때 이런 뒷부분의 뒷면이라든지 이런 커프스 부분을 좀 해진 게 없나 보는데 오 상태 굉장히 좋아가지고 새 거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 가격이지? 약간 순간 생각이 나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보려다가 직원이 아 이거 잘못 표기됐네 할까봐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샀습니다. 어쨌든 이건 특템. 진짜 특템이다. 자 그다음 스웨덴군의 70년대의 밀리터리 자켓이에요. 빈티지 샵에서 구매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세컨드 스트리트에서 구매했습니다. 네, 세컨드 스트리트에서도 이런 빈티지를 조금씩 판매하는 그 점포가 있어요. 이건 아마 코인지 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하라주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거기는 조금씩 있어요 그 빈티지가. 이거는 여기를 보면 1976년 오. 이거 진짜 놀라운 가격이에요. 저 2,000원에서 샀습니다. 아 70년대 밀리터리 자켓이 구매하면서도 이거 되게 이거 맞아? 하면서도 구매했던 기억이 나요. 이건 굉장히 특대미죠.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런 밀리터리 빈티지나 워크 빈티지 아메리카시 빈티지도 좀 희소성 있는 것도 찾을 수 있다. 자 다음은 이것도 브랜드 옷이 아니라 프렌치 워크 자켓인데 이건 몰스킨이 아니라 그냥 코튼 소재의 프렌치 워크 자켓이에요. 이건 사실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세컨드 스트리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한 5천에서 6천엔 정도로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5,6천엔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것도 득템. 그 다음은 이 시아사코 팬츠인데요. 플리츠가 없는 시아사코 팬츠입니다. 이거는 어디 거냐면 브릭스 브라더스. 근데 이거 시아사코는 여름 옷이잖아요. 여름 옷이면 굉장히 땀이 나고 막 얼룩이 좀 있고 막 보통 땀 자국이 있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이건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렇네. 거의 이거 세건데? 그러니까 안 입은 거 아니야? 그 정도로 깨끗한 상태. 이것도 충격의 가격이었는데 이거는 그 3,000엔에 도레바쿠에서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스 브라더스의 시어서크 벤츠 3,000엔입니다. 그러게. 이야 거의 가격 파괴 아니에요 이거? 자 마지막으로 여기 걸려있는 이 자켓인데 유나이티드 에어로즈의 그린라벨의 자켓입니다. 이거는 여름 소재여가지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여름에 좀 입어볼까 한번 사봤는데 이거는 오비탈에서 한 4,000엔 정도로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린라벨이니까 좀 저렴한 편이지만 그래도 아마 한 2만엔 정도 하지 않을까? 2, 3만엔 하지 않을까? 그 색으로 사면? 자 이렇게 제가 득템한 옷들 보여드렸는데 남자 옷뿐만 아니라 여자 옷도 득템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내가 이번에 득템한 옷들을 가져 입고 올 거야? 아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가 패션에 거의 관심 없어가지고
그래도 옷은 사야 되지 않나 이번 여름에 해가지고 세컨스트리트였나? 어. 그래서 찾은 옷인데 이거 원피스 그 브랜드는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아무리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중고 가격으로 한 3,000엔 정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500엔에서 80% 할인이었습니다 500엔의 태그에 80%라고 세일 가격이라고 써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빵 하나보다 싸 근데 그렇다고 엄청 너덜너덜해진 그런 옷도 아니잖아 맞아 깨끗해 완전 멀쩡해 왜 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거의 100엔에서 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은 프랑스 브랜드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예뻐가지고 이거 괜찮지 않나 하고 해서 이것도 세일이었지 어. 똑같이 500엔에서 80% 할인 네. 마지막에는 H&M 옷인데 이거는 제가 기억하는데 후타코타마가 그 점에서 샀던 거 이거 다 거기야 아 또 거기구나 이거는 새 거예요 태그 붙어 있습니다 H&M은 안 그래도 저렴한 옷이잖아 근데 여기 3,990엔이라고 거의 4,000에서 거의 정가를 판매하고 있다가 H&M에서 2,000엔을 할인한 거예요 진짜? 어 근데 거기서 또 할인 가격으로 거기서 판매하고 있었던 거지 이것도 거의 1,000엔에서 한 70% 할인 어. 그 정도로 샀던 그래서 한 거의 300엔을 한 거예요 합쳐서 이제 거의 공차에서 한 번 마시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가보시면 이런 옷을 좀 발견하셔서 득템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본에서 득템할 수 있는 방법을 꿀팁이라고 해도 되나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또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세컨드샵의 뭐 좋은 점은 이런 가격대도 물론이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그런 브랜드나 좀 도전하고 싶 근데 못하고 있던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부담 없이 좀 도전할 수 있다 그런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본 브랜드 중에 좀 아메카지 대표 브랜드를 하고 싶은데 조금 가격이 세가지고 좀 새 거 사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여행 간 김에 이런 샵에 가가지고 찾아보시고 이런 브랜드는 이런 품질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체험해 보셔도 되고 빈티지 밀리터리 스타일 같은 것도 도전해 보고 싶은데 레오템부터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신 분들은 이런 샵에 가가지고 저렴한 빈티지 옷들을 구매하셔가지고 새로운 스타일을 경험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개 말고도 사실 세컨드샵이 몇 개 있습니다 머즈 스토어도 있고 무그오프 플러스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제가 가끔씩 갔던 그런 샵이 세 개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100엔은 좀 심하지 않을까요?